안녕하세요, 성진 씨. 안녕하세요. 뭐 오늘은 어떤 영상을 보게 되나요? 오늘 영상 보기 전에 네. 혹시 성진 씨 겁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저요? 저는 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하나도. 제가 군복무를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소문에 의하면 성진 씨 뭐 엘리베이터 타고 높은데 못 올라가고 뭐 다리 후들후들거리고 이런다던데? 제가요? 설마 제가? 저는 하루 종일 번지 점프를 하고요. 롤러코스터는 거의 막 날아다닙니다. 홀홀. 진짜요? 네. 정말? 확인해봐요. 네. 다음에 놀이공원 가요? 가요. 아니 어쨌든 뭐 네. 다행이네요. 오늘의 이 주인공 영상을 못 보게 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됐거든요. 어? 왜요? 뭐 주인공이 또 높은 고층 건물에 사는가요? 아, 고층 건물에 사는 게 아니라 네. 고층 건물 위를 걸어 다니십니다. 에? 그럼 뭐 스파이더맨? 아니면 고개사? 궁금하시죠? 네. 지금 함께 확인해 볼까요? 서울 시내에 우뚝 솟아 있는 고층 아파트. 아찔한 높이의 외벽에 매달린 저 사람들 보이세요? 오우, 지금 뭐 하는 거죠? 일명 로프공이라 불리는 고공 작업자들이 외벽 청소를 하는 중입니다. 밧줄 하나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죠. 너무 아슬아슬하다. 안 무서우세요? 아, 무서운 건 없어요. 일이 재미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높은 데서 내려오는 게 스릴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벽을 타고 뭐 거의 날아다니네. 아, 고공시공 전문업체 로프군단 대표 김용근입니다. 하늘을 걸으며 건물을 변신시키는 도시의 스파이더맨, 한국 정착 11년차 김용근 대표입니다. 오늘의 공중 작업장은 아파트인가 봐요. 네, 17층짜리 고층 작업을 앞두고 주민들 안전부터 챙기는데요. 바로 옥상으로 가네요. 작업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옥상의 밧줄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와, 밧줄 무게가 장난이 아니겠다. 100m짜리 밧줄 하나에 무게가 20kg 정도나 된대요. 그리고 한 사람이 거기부터서 두 줄 치고. 두 줄 치고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두 줄 치고. 일하는 분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시네요. 뭐 전부 직원인가 봐요? 오늘 현장이 좀 커가지고 예전에 저를 잘 도와주시던 형님, 우리 오 사장님. 다 로프업계에 계시죠? 예, 예. 제가 바쁘다라니까 이렇게 다 도와주시러 나온 거죠. 저희 이제 다 이렇게 팀이 따로 있는데 이제 막 큰 데 맡으시거나 바쁘시면 원래 여기저기서 이렇게 다 아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도와줘요. 다른 팀들이 흔쾌히 나선 이유, 로프공들 사이에서 영근 씨 평판이 좋기 때문인데요. 자, 한국의 로프업계에서 아마 제가 경제에서 제일 빠를 겁니다. 이렇게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빨리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로프를 배울 때 그 심정이 생각나가지고 그게 아직도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인이 박혀서 돈은 빨리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이 작업자들이 심리를 알아야 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다룰 수 있어요. 안전에 살자고 하면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거지 막. 자, 오늘은 제일 좋은 하루요. 어우, 박력 있다. 오늘도 안전 조심 사고 없이 이게 최우선이에요.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까지 씻어줄 세제를 챙기면 하강 준비 끝. 오, 왜 내가 다 긴장되지? 지금처럼 작업 의자에 앉는 순간을 제일 조심해야 한대요. 일단은 작업자들이 내려간다면 밧줄을 좀 다시 확인을 하고 이게 두 벌 발을 잡았는가 다 보고. 팀원들의 안전을 두 번 세 번 확인한 영근 씨, 50m 높이의 고공으로 향합니다. 와, 이분은 진짜 강심장이다. 그냥 의자처럼 편하게 앉잖아요. 표정 변화도 별로 없고. 그러게요. 고수는 달라도 뭐가 다른 것 같죠. 그러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세제로 닦고 고압 물줄기로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때끝물이 싹 내려가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시원하네요. 뭐 얼마 만에 청소하는 거죠?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외벽 청소를 한대요. 아, 성진 씨, 북한은 어떤가요? 아, 네, 평양에도 이제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제가 고공 전문가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보다 보니까 우리 집도 좀 저렇게 청소 좀 했으면 좋겠네. 저희 아파트는 5년 넘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로프공 8명이 건물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진행한 작업이 오후가 돼서야 끝납니다. 대체 몇 시간 만에 땅을 바른 거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영근 씨가 세제가 떨어진 바닥까지 깨끗하게 물청소를 합니다. 와, 마무리까지 완벽합니다. 너무 꼼꼼히 달아주셨어요. 그냥 할 바는 꼼꼼히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메시지 철수해. 철수합시다. 들어갑시다. 영근 씨, 장비 정리까지 꼼꼼히 하고서야 철수를 선언합니다. 네, 봐. 저는 외벽 청소를 이렇게 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아니, 이 정도로 힘들고 위험한 작업인데 수입은 뭐 괜찮은 편인가요? 뭐 월에 한 800? 그 800이면 제가 아마 좀 수익이 낮은 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래요? 좀 괜찮을 때는 한 2,500. 와, 내가 직업을 바꿔야 되겠어. 또. 김영근 씨가 작업을 마치고 향한 곳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인데요. 응? 이게 다 뭐죠? 고공 작업할 때 쓰는 장비들을 둔 창고입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요? 청소 도구가 아니라 건설 장비 같은데요? 여기 고압세척기 총이고, 이건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총. 중요한 장비 한두 개를 뽑으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죠. 1년에 한 번씩은 이걸 교체해줘야 됩니다. 거기 의자인가요? 예, 이게 의자죠. 딸비개, 젠다이라고 하죠. 젠다이. 예. 이걸 이제 풀어주면 좋네요. 북한에선 흔치 않은 직업인데 어떻게 로프계에 입문하게 된 거죠? 정착 초기엔 바지락 경매도 배우고 또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었다 실패도 했는데 길을 가다 정말 우연히 로프와 만나게 됐답니다. 제가 그 동대문 밀요래 건물로 지나가는데 이렇게 더운 날이었구만요. 공중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올리다 보니까 그 지금의 그 로프공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려오기를 제가 기다렸구만요. 한 30분 정도 내려와서 아저씨 이 일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저씨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 자리에서 그 로프를 구입을 해가지고 보자고 이렇게 걸어놓고 앉아보니까 내려가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 인력 사무실 나간 거죠. 일당 7만 원으로 시작해 3년 만에 업체까지 차렸지만 탈북민이라 견제도 많이 받았답니다. 맞아. 제가 그 마음 잘 알죠. 당신들이 말할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다. 웃음이 나오면 웃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단지 나는 내가 갈 길만 가고 내가 할 일만 한다. 이렇게 하고 그냥 견뎌왔구만요. 물러서지 않고 오직 직진만 했습니다. 이게 제... 그 협력업체.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협력업체가 700개나 됐는데요. 저기다 대한민국에서 맨손으로 일군 김용근 씨 큰 재산이네요. 그렇죠. 오, 시원하겠다. 저분은 용근 씨 부인인가요? 네, 3년 전에 재혼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웬 컴퓨터? 좀 실법도 한데 뭘 저렇게 열심히 쓴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밥벌이를 하면서도 매일같이 아래 위로 제기되는 민원과 항의에 저희는 이미 공공이 제기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좀 알려야 되겠다. 이 로프군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로프군단 여기 지금 제가 여기 11조까지 지금 썼는데. 아니 근데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다는 건 없고 이 자체가 휴식입니다. 저한테서 이게 천사의 농구화. 이건 시집이에요. 시집. 내려가면서 휴식으로 글을 쓰는 남자. 오, 반전 매력이다. 네, 소설뿐만 아니라 시도 쓰는 시인인데요. 사회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쭉 기록해 나가고 있대요. 이때까지
얼마 전엔 인터넷에 웹소설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151페이지까지 있네. 곧 서점에 책 한 권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사볼까 봐요. 글 쓰는데 조금은 좀 심의가 있나 봅니다. 발 들면 안 되지. 집에 아이들도 보이네요. 전 부인과 살고 있는 영근 씨 아이들이 놀러 왔어요. 이렇게 큰 애들이 있었네요. 한창 뗀 아이들에겐 역시 고기죠.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낸대요. 식금 먹고 나가서 이모들껏 끼어야 돼 이제. 아빠 집에 오면 뭐 하고 놀아요? 어디 가고 막 그래요. 주말 때. 주말 때? 어떤 때 보고 싶어? 꿈에서 아빠가 왔을 때. 어? 아빠가 꿈에서 나왔을 때. 아빠 꿈에서? 꿈에서도 보고팠던 아빠와 함께 공원 나들이에 나선 아이들. 애들은 역시 밖에서 뛰어놀아야죠. 할 수 있을까? 돌아가 한번 쭉쭉. 운동신경이 뛰어난 영근 씨가 딸 수양이에게 오늘 가르쳐줄 운동은 인라인 스케이트입니다. 몸을 더 숙이고 자 손. 아빠가 애들 운동에도 열성적이네요. 그리고 저렇게 손잡아주면서 하니까 보기 좋아요. 멋지죠. 와, 요즘 대한민국 아빠들 다 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영근 씨도 어쩔 수 없는 딸 바보 아빠네요. 딸밖에 모르는 바보. 내가 아파. 아들한테는 또 친구 같은 아빠인데요. 맞지. 내 오늘 쇼핑하고 달리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 땅. 부자지간의 달리기 시합? 오, 아빠의 자존심 있지. 용근 씨 힘내세요. 아 무슨 소리예요. 훨씬 더 어린 수평이가 잘하죠. 자자자 저거 보세요. 어. 오 떨어진다. 빨리. 잘한다. 아쉽다. 오? 아. 아니 저도 달리기를 하면 빠른 축인데 제가 게임이 안 되겠구만. 한 살이나 됐어. 영근 씨는 아이들 사진을 전부 휴대폰에 담아두고 시간 날 때마다 본다는데요. 그렇죠. 뭐 자식만한 활력소가 어디 있겠어요. 저한테는 뭐 1순위가 되는 존재들이겠죠. 지금 살아가고 일하고 있고 이 이유가 애들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애들 봐서라도 내가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다. 오늘은 5층 건물에 오래 묵은 때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이 건물쯤이야 식은죽 먹기 아닌가요? 아하, 방심은 금물. 낮은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무거운 장비를 직접 지고 날라야 하거든요. 오, 시작도 전에 힘 다 빠지겠네. 엘리베이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모터부터 먼저. 작은 건물이라 영근 씨 업체 로프공 3명만 작업에 나섰는데요. 저거 내가. 현장에 오자마자 밧줄부터 단단히 묶네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아니 그런데 저게 웬 물통이죠? 줄 묶을 데가 없으면은 이 물통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 몸을 지탱할 물통에 이중 밧줄까지 해야 준비 완료.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건물에 찌든 때를 지우려면 강력한 산성 세제를 써야 한답니다. 아이고 내려가는 거 보면 내 다리에 힘이 다 풀려요. 뭐예요? 겁 없다면서요. 없거든요. 뭐예요? 밧줄은 아대를 잘 대줘야 돼요. 턱에서 밧줄이 달아떨어질 확률이 제일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만 정확하게 돼 있어도 사고를 많이 방지할 수 있어요. 밧줄에 사람 무게가 실리면 굵은 줄에도 상처가 나서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조심 또 조심해야죠. 사실 북한 남자들이 겁이 좀 없긴 한데요. 아무리 용감해도 이게 안 무섭겠습니까?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가슴 철렁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작업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게 바람이 몰아친다든가
비가 쏟아진다든가 그때는 뭐 비는 다 맞아야 되지만 해도 안쪽으로 한 3m, 4m씩 꺼져 들어간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몸이 그냥 돌아갑니다. 몸이 한 4m까지 날릴 때가 있어요. 4m. 저도 사람입니다. 무섭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일단 내가 무섭다 이 생각을 하면 이 내 직업하고 이 대결에서 제가 지는 겁니다. 역시 윗동네 사나이 정신력 하나 끝내주네. 영근 씨 직업 정신만큼은 진짜 알아줘야 되겠는데요. 하는데 청소를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지금 45년 됐거든요. 낮은 건물이라 쉬운 줄 알았는데 쉬운 건물이 정말 없네요. 이게 건물이 이 상태까지 될 때까지도 참 가끔씩은 좀 관리를 해야지. 대충 지나가는 법이 없는 영근 씨, 진짜 깔끔하게 정리하죠. 세밀하게 세밀하게 잘한다고 깨끗하게. 오, 매달리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네요. 그럼요. 체력과 담력에 또 건물 구조와 외벽 성격까지 연구한대요. 끝나면 작업 보고까지 확실히 이런 신뢰가 쌓여서 고객들도 영근 씨를 계속 찾는 거겠죠. 안 들어도 고마워. 앞으로 우리 사장님 일 좀 많으시. 작업한 건물을 보는 영근 씨 눈빛이 뭐 자기 자식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손에서 다시 태어난 건물이니 그럴 만도 하죠. 어우, 아주 말끔해졌는데요? 매일 그 작업이니까 온 1년 내 거 뭐 앞으로도 이 작업이니까 아이고 또 우리 손에서 또 한 개 건물이 깨끗하게 또 모습을 바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곳곳에 작업했던 자식 같은 건물들을 지나 영근 씨가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식당인데요. 아이고, 번지수를 안 보내고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무슨 모임인가요? 일 안 잡았어 오늘. 고공 작업을 하는 로프공들의 단합대회인데요. 어우, 로프공들 몸보신 한번 제대로 하시네요. 김영근 씨에게 이 동료들은 참 각별하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합일체가 돼야 돼요. 합일체가. 합일체가 안 되면 사고 난다고 했잖아요. 위험한 작업을 하고. 하며 합을 맞춰야 하는 일이다 보니 시간 날 때마다 단합 대회를 여는데요. 그 중심에 김영근 씨가 있습니다. 키도 작고. 빼빼 말라가지고 나처럼 그러더니 갈수록 그 사람이 진국같이 보이는 거 있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의심 없는데 이런 말도 그 전문가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돈도 많이 투자하고 장비도 많이 투자하고. 자, 우리 단합회 위하여. 네. 오케이. 위험한 현장을 함께하는 이들. 오, 꼭 전장을 누비는 전우들 같기도 하네요. 야, 이거 이만하다가 어쩌다 하려니까 잘 안 되는마. 동료들과 어울려 호흡을 맞춰가며 리더로 활약하는 영근 씨 모습 참 보기 좋지 않나요? 뭐 맨손으로 시작해가지고 해본 건 못 해본 건 무조건 한다고 들이밀고 그러면서 제가 이 일을 배워가지고 일군을 업체라서 아마 마지막까지 제가 이 직업을 놓지 않습니다. 이 직업을 사랑하세요? 엄청 사랑하죠. 대한민국에서 저희 집사람 다음에 저희 애들 다음에 사랑하는 게 이 직업이죠. 로프공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넘치는 김영근 씨. 밧줄 하나에 매달려 대한민국에 정착한 그의 인생이 쭉 고공행진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도시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세요.